가속할 때 네네. 우웅하고 이 가속이 예전에는 네. 예전보다 지금이 한 1.5초가 네. 더 줄어들고 네. 바로 이 변속 느낌, RPM이 내려가는 느낌이 바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여기 60km예요. 60km. 그 다음에 차 없으면 뭐 들어가서 한번 살짝 밟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되겠다.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. 이제 카메라 없습니다. 이 차가 늦게 가네. 그리고 이 차량에 그 사장님이 구입을 하셔서 탔을 때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? 네. 네. 네, 삼기통을 무지 싫어하는데. 네네.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맞아요. 그랬어요. 맞아요. 예. 네, 저희 안 사람이 경차예요. 스파크. 아, 스파크. 예. 삼기통. 네네네. CVT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CVT가 얘가 더, 물론 저건 좋아요. 네네. 이게 성능은 CVT가 더 업그레이드 된 건데, 토크가 네. 높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이제 얘는 경차보단 낮지만, 네. 지금 이 소리. 바로 줄어들잖아요. 바로 줄어드는구나. 이 소리가 네. 좀 오래 갔죠. 한 조금 더 오래 가는데 얘는 바로 응하고 바로 변속되면서 네. 예전보다는 한 1.5초가 줄어든 느낌. 아, 오케이. 정확한 거 얘기네. 훨씬 출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출력이 훨씬 좋아진 거 느껴진다는 거고. 아, 그게 더 길었으면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었겠네요. 계속 직진입니다. 더 가야 돼요. 한참 왔어요. 아, 지나버렸죠? 네. 아니, 저희 매장 더 가야 돼요. 아, 그래요? 네, 한참 왔어요. 그 소리가 더 심했겠네요. 그죠? 예전에는 좀 더 심했죠. 네, 무슨 말인지 알겠다. 그 말리부 1.35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 힘딸림이나 좀 불편한 걸 갖다 추구하는 것들이 뭐였죠? 그 소음이죠. 소음. 가속할 때 그 소음이 경유차처럼 느끼는 기아 변속이 느낄 정도로 소음이 좀 듣기 싫었는데 그게 많이 완화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. 아니, 짧아졌다는 얘기인가? 경유차는 네네. 이렇게 운행할 때는 소리가 안 나요 오히려. 디젤은 서 있을 때 따따따따 소리가 나고 서 있을 때 나고 힘 쓰려고 하면 또 소리 나는 게 있거든 언덕에서 약간 네 맞아요. 근데 이 차는 이제 서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나고 가속할 때 그렇게 좀 그 삼기통의 이질감이 났죠. 네네. 많이 부드러워졌네요. 다행입니다. 뭐 하여튼 타는데도 더 저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된 만큼 내가 운전하는데도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거니까 타보시고 한번 또 전화 주세요. 왜냐면 저희 제품은 아시겠지만 타면서 좀 뭐 3개월, 4개월 후에도 엄청 좋아졌다는 전화들을 많이 받으니까 차량에 따라 좀 먹는 그게 좀 차이도 있는 차량들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주 전화 주십시오, 사장님. 예, 예. 네, 고맙습니다. 예. 네.